여러분, 하이. 여러분, 오늘 좀 약간 좋은 냄새 나지 않나요? 안 나나요? 오늘은 제가 향기향기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따다단! 향기들! 오늘 이 향기들을 제가 천천히 조금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거워. 여러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 향수, 향기, 취향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렇게 플로럴 계열보다는 후추후추하고 우디우디하고 약간 스파이시한 계열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시트러스한 향도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좀 더 묵직하고 우디 베이스가 더 깔린 그런 향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여성스러운 향보다는 중성적인 향을 더 사랑한다. 그럼 향기 보러 가보시죠. Let's go!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인 것 같아요. 향기이고 향수인 것 같아요. 바이레도 슈퍼시더. 보시다시피 empty. 완전 비었습니다. 심지어 이거 100ml거든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아직 뚜껑에서는 나거든요. 전문적인 거는 잘 제가 모르니까 제가 느끼는 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이 슈퍼시더는 사람들이 연필심 냄새 같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공감은 합니다. 우리가 연필을 이렇게 깎잖아요. 연필 깎기로 말고 이렇게 칼로 깎아야 돼. 칼로 이렇게 다 깎으면 그 연필 심이랑 연필 나무들이 이렇게 깎이면서 모여 있을 거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하고 맡는 그런 냄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미대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데스댕을 하고 있어. 미대생들이 앞치마 이렇게 메고 팔토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데스댕을 해. 여기서도 막 데스댕을 해. 거기서 확 날 것 같은 냄새? 근데 약간 좀 꼬리꼬리한 그런 냄새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연필심 냄새가 나면서 삼나무의 냄새가 확 느껴지고 그리고 또 잔향은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런 머스크한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맡아본 향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되게 유니크한 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사계절 내내 뿌리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뿌려왔지만 여름보다는 살짝 가을겨울에 조금 서늘하고 촉촉하고 좀 축축한 그런 날씨에 뿌려주면 이거 말할 것도 없지. 좀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속력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쑥쑥 그렇게 움직였을 때 나한테 나는 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많이 못 느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저는 공병에 따로 담아서 뿌리고 다녔거든요. 너무 좋아.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리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병 난 있는데 리필만 담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다 텅텅 비워져 있어서 기회가 되면 연세 찬스로 다시 한번 구매해볼 생각입니다. 재구매 거의 200%.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진짜 빨리 썼냐면 제 남자친구, 지금은 이제 남편이지만 남편이 아주 그냥 이거를 거의 샤워야 샤워 바디미스트인 줄 샤워기처럼 엄청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비어졌지. 어쨌든 이거는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이거는 시향을 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꼭 해보세요. 다음에 이솝의 마라케쉬. 요거는 로드 퍼퓸이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케이스도 완전 심플해. 예뻐. 얘도 좀 이 정도 있었는데 꽤 많이 썼어요. 제일 최근에 산 향수 같아요. 아니, 제일 최근에 선물 받은 향수입니다. 고맙다, 친구야. 생일 선물로 받은 선물이거든요. 요 향수는 그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도시를 모티브로 한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괜히 그거를 찾아보고 나서 이 향수가 좀 더 좋아졌어요. 중동, 인도 약간 요런 그런 향신료 시장? 그런 거리에서 날 것 같은 그런 냄새? 향기? 그래서 이거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취적. 제 스타일이에요.
생강 같은 그런 냄새? 제가 생강차랑 뭐 생강 캔디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마냥 생강이 아니야. 생강의 그런 스파이시함이 조금 있는 정도? 이렇게 캠핑을 하고 있고 불을 지피면서 나무가 좀 타는 그런 냄새? 타닥타닥 이러면서 그런 나무가 타는 냄새 같은 그런 향도 좀 나요. 그러면서 스파이시함이 있고 그리고 약간 살짝 톡 쏘는 그런 멘솔 같은 그런 시원함도 있어요. 오묘해 얘는. 사계절 내내 뿌려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뿌리는 것도 진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름보다는 그 슈퍼시더처럼 가을, 겨울, 그런 초겨울 이럴 때 살짝 쌀쌀하고 약간 이럴 때 이걸 뿌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코트나 그런 트렌치코트를 딱 입고 머리 이렇게 세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볼캡 같은 거 딱 눌러 쓰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쭉쭉 뿌리고 다니면 되게 어울릴 것 같은 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맡으면 살짝 쇠 냄새? 메탈 같은 냄새도 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이거를 맡고 처음에 약간 치과에서 날 법한 냄새라고 했었거든요. 치과 냄새, 치과 이렇게 막 소독 같은 거 하고 그런 냄새 같다고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더 잘 뿌려. 그리고 공홈에 보면은 얘가 플로럴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플로럴 계열의 그런 향은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잘 안 느껴졌고 첫 향은 좀 스파이시하고 그런 차가운 시원한 향이 나긴 하지만 잔향은 되게 부드럽고 포근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향이에요. 좋다. 그리고 조말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라임 바지 랩 만다린. 요거는 제가 약간 니치 향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향에 거의 입문하게 된 향이에요. 20대 초중반? 일 때 정말 주구장창 썼던 그런 향이거든요. 중반? 중반? 어쨌든 이거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고 저도 이 향 지금도 좋긴 해요. 이거 엄청 싱그럽고 아주 그냥 생글생글한 그런 향인 것 같아. 봄에 뿌리기도 좋고 여름에 뿌리기도 되게 좋고 어쨌든 시트러스한 그런 향이 주로 이루는 그런 향수니까 뭔가 상큼하고 하지만 그 상큼하지만 또 흔하진 않은 그런 향. 어떤 느낌이냐면 제 상상입니다. 유럽이야. 유럽인데 되게 초대를 받았어. 시골집 같은데 되게 막 풀이 많고 그런데 친구가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집 와서 밥 먹을래?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막 풀이 있고 막 바질 막 이렇게 좀 있고 오렌지 나무가 막 이렇게 있어. 거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스치면서 자꾸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드슬 이렇게 큰 그런 원목 테이블이 있고 친구랑 친구 어머님이 오렌지 껍질을 막 이렇게 까고 계시는 거지. 귤 껍질이나 이런 거. 그거를 예쁜 볼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거기 바질도 막 담아.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샐러드처럼 섞어서 먹을래? 하는 그런 느낌의 향? 뭔지 아시겠어요? 나만 아나? 그리고 그런 걸 먹으면서 옆에 탄산수, 레몬 탄산수도 같이 이렇게 마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그런 향이에요. 근데 좋다. 얘도 오랜만에 맡으니까 되게 만족하면서 잘 사용했던 향수예요. 답이었어. 그리고 다음 향수는 요거 산타 마리아 노벨라 친칸타. 케이스 너무 예쁘다. 요즘 백화점이나 이런 가서 테스트 잘 못해보잖아요. 시향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2019년도? 코시국이 아닐 때 제가 백화점 가서 산타마리아 노벨라 가서 이거를 시향을 해봤어요. 되게 중성적인 향 이런 거 추천해주실 거 있으세요? 이러면서 맡았는데 이 향을 추천해주셔서 맡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거는 우디함도 있고 약간의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도 나는데 중성적이면서 우디우디 하면서 어쨌든 제 기억에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면세 찬스나 나중에 꼭 사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향수였거든요. 저희 언니가 한 달 전? 제주도를 가면서 제가 이걸 언니한테 부탁했던 향수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오자마자 저는 이거부터 막 맡아봐야지 해서 딱 맡았는데 이게 뭐야? 약간 이랬던 향이에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향이 전혀 아닌데? 딱 처음 맡았을 때 아예 그냥 꽃밭. 너무 플로럴 계열의 향기만 느껴지고 너무 플러 같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향 이거 아닌데 이랬었거든요. 사랑스러운 우디향이라고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있는데 맡아봤을 때는 그냥 사랑스러운 꽃향만 나는 그런 느낌? 꽃비누 향?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약간 손이 잘 안 갔었는데 봄에 뿌리면 그래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몇 번 뿌렸어요. 근데 나가서 맡았을 때 나한테 나는 향이 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으로 봄이랑 요즘 여름, 초여름 계속 좀 많이 뿌리고 있는 향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딱 느꼈을 때 너무 꽃이었는데 계속 맡다 보니까 또 꽃도 아니야. 그렇게 달달함이 느껴지지 않는 향이고 산뜻함이 많이 있는 그런 향수예요. 좀 맡다 보면은 꽃 덩어리들 이렇게 막 나는 냄새가 아니고 이렇게 얇은 두꺼운 나무들 말고 얇은 나무들 있잖아요. 줄기가 얇고 뿌리가 얇은 그런 나무들 줄기에서 조금씩 피어나는 꽃 같은 그런 정도의 향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진짜 꽃이야 이랬는데 제가 워낙에 이런 꽃향 같은 거를 많이 안 뿌려봤어서 계속 맡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매력을 느꼈어. 완전 꽃밭은 아니지만 꽃나무에서 나는 우디우디한 그런 사랑스러운 꽃? 요즘도. 이게 너무 여성스럽진 않고 중성적인 향도 같이 느껴져서 남편이랑 같이 잘 뿌리고 있어요. Next! 딥티크 필로시코스. 필로시코스는 결론부터 말하면 제 취향의 향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 일단 저는 이 향을 맡았을 때 뭔가 우디향과 풀향 이런 거는 별로 안 느껴져요. 사람들은 풀향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풀향은 별로 잘 안 느껴지고 코코넛 핸드크림 발랐을 때 살짝 그 느끼함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저는 이거를 뿌리고 가면 조금 멀미 나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싱그러운 그런 풀 그런 것보다는 약간 텁텁한 느낌? 그래서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뿌리더라고요. 근데 좋지만 좋은 향인 건 알지만 저랑 궁합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다. 이 정도? 일단 제가 코코넛 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고 그 무화과 과일에서 나오는 그런 달달함도 좀 너무 많고 제가 어쨌든 자주 뿌리는 향은 아니지만 일단 케이스가 너무 예쁘고 뒤에 그림도 너무 예쁘고 저는 그 딥티크에서 이게 필로시코스도 유명하고 도손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도손도 또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약간 소세지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 죄송합니다. 그냥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딥티크에서 좋아하는 그런 향은 베티베리오, 탐다오 약간 이런 쪽이 더 좋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유튜버 우림님이 향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가끔씩 마켓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틈을 타서 아워즈 구매를 해봤었거든요. 가격도 진짜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었습니다. 일단 이거 모브블루스 일단 케이스는 유리는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서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7월? 7월부터 출시하는 거는 또 새로운 향으로 그다음에 용기도 변경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하긴 해요. 약간 이 향은 어떤 느낌이냐면 빈티지 샵? 구제 샵? 그런 데에서 막 옷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스웨이드 가죽에서 날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약간 잡화점에서 날 것 같은 그런 향이고 약간의 묵직함이 있는 편인 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처음에 딱 뿌렸을 때 알코올? 그런 향이 확 너무 느껴져서 조금 아쉽고 그렇게 지속력이 길진 않아서 그것도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여름 소재의 옷보다는 코트나 그런 울 소재에 뿌리거나 그런 분위기에 뿌리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향. 그래서 지속력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어서 향수도 향수지만 가끔씩 룸스프레이처럼 그런 커튼에도 좀 뿌려주고 그러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스티가든. 얘는 모브블루스보다는 되게 가벼운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여름에 뿌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얘는 처음에 딱 뿌렸을 때 모브블루스보다는 알코올이나 그런 에탄올 같은 냄새가 처음에 확 나진 않아서 안 좋게요. 살짝 솔잎향? 솔잎향이 좀 느껴지고 막 절향, 막 탐다오 같은 그런 향 정도는 아니지만 산에 이제 초입부에 딱 갔을 때 그때 살짝 느껴지는 향? 탐다오는 진짜 절에 가가지고 그런 나는 그런 냄새랑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초입의 냄새가 살짝 느껴지는 그 정도의 향? 약간의 시트러스함도 느껴져요, 이 향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속력이 길진 않습니다. 아쉽다.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 중에 선택하라면은 가볍게 뿌리기에는 요즘 같을 때는 요게 미스티 가든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모브블루스가 좀 더 제 취향에 가깝긴 해요. 근데 요게 첫 향에서 좀 알코올 냄새 그런 게 좀 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nyway. 그 다음에 이제 향수 소개는 간단하게 끝났고 룸 스프레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 향기 소개를 끝냈습니다. 이 중에서 제 향수의 원픽은? 이거 싶으시다고요. 그리고 룸 스프레이 원픽은